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셧다운 난리를 몇 번 겪더니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셧다운 저지를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파운드리 이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는데요. 테일러시 결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들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전까진 입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규모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는 그와 아울러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는 테일러시를 포함해 텍사스주 오스틴, 애리조나주 구디어, 퀸크리크,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 등 다섯 곳을 후보지로 검토해왔는데요. 애당초 유력했던 곳은 오스틴시입니다. 오스틴시에 기본 생산 라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2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이례적 한파로 풍력 가스 발전이 멈추면서 오스틴시는 지역 내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중단,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두 달 이상 멈췄죠. 업계에선 당시 조업 중단으로 4천억 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현재 운영 중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과 함께 텍사스주에서 생산 거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건데요. 이번에 확정한 테일러시는 기존 오스틴 파운드리 펩에서 약 40km 거리에 있습니다. 테일러시의 공장을 지을 경우 단전과 단수 등의 피해를 분산할 수 있고 오스틴 공장의 기존 공장과 멀지 않은 입지를 활용해 원자재 운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셧다운 저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발표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집중됐던 스마트폰 생산을 일부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이전한다는 발표입니다. 비싸진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팬데믹으로 베트남 공장이 중단된 당혹스러운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치민의 가전공장을, 하노이 인근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지난 7월 현지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 강화로 생산 차질을 겪어왔습니다. 당시 공장 가동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가량이 베트남에서 제조되는데요. 또 국내 인터넷 매체인 디일렉이 입수, 보도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해외 생산 거점 개편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 생산량 이전을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량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인도네시아가 삼성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6%, 인도가 29%를 차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는 6월 경쟁사인 삼성과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의 분석가들은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 삼성전자가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공장의 셧다운이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계기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시설을 이원화하면 공장 조성이나 용수, 전기 등 관련 비용은 늘어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년 4개월 만에 나선 미국 출장 일정에서 신규 파운드리 투자를 매듭짓는 등 뉴 삼성 재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빅2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포트폴리오 구상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이상 요도튜브였습니다.